시작입니다. 형 나랑 같이 축구팀 하나 할래? 형 나랑 같이 축구팀 하나 할래? 싫어. 형 나랑 뽀뽀할래? 싫어. 형 인우 형이랑 키스할래? 형 싫어. 뽀뽀한다? 형 싫어. 뽀뽀한다? 너무 싫어. 뽀뽀한다? 아 진짜! 네, 성공하셨습니다. 됐지.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이 저쪽은 누가 성공했어요? 연정훈 씨요.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. 다른 멤버도 도전해서 성공하시면 연근과 마루 삐진 수제 연꿀빵 드릴게요. 아직 그 네팔 읽고 있는 것 같아. 지금 마음을 경건하게 먹어. 됐다. 오케이. 나는 바보다. 나는 상식이란 게 없는 놈이다. 나는 무슨 소리 내려와요. 빨리 촬영장에 가고 싶다. 실패. 어, 실패? 자, 갈게요, 이제. 아, 그럼 보물이 있는 최종 목적지 추천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 빨리 가면 잡을 수도 있다. 아. 자, 가자고. 따뜻해는 안 고픈가? 아, 제발 그 말투 좀. 너 쇼파 샀냐, 이누야? 아니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뭘 사질 않잖아. 아, 야, 그러면은 너 집에 들어가. 그럼 어디 앉아 있어? 나? 어. 바닥에 앉고. 어, 형 쇼파는 사. 야, 1년 전에 니네 집 갔을 때 그때도 쇼파 없었는데. 그때랑 지금이랑 집이 똑같아. 기타, 아니, 옷만 조금 늘어났어, 겨울 옷. 그럼 TV 볼 땐 어떡해? 너 집에 TV 있잖아. 그래, 거실에 있잖아. 그럼 밥 먹을 때만 봐. 그럼 아니야, 뭐 컴퓨터 의자를 끌고 오거나 뭐 이러진 않아? 아니. 그럼 바닥에 앉아서? 응. 이 정도면 거의 사달라는 거 아니야? 그럼 밥은 그 땅에서 먹어? 나 얘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니까 그냥? 진짜? 오! 아, 최근에 식탁 하나 샀어. 그래, 그 접이식 식탁. 그래도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 아니야?